용띠분들 운세, 금전운은 어떨지? 용띠분들은 정말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2세, 뭐, 아직 나이는 창창하고 젊은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바람에 풍랑을 만나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격이거든요.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구설도 따를 수도 있겠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욕심을 버리자라는 게.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예. 이게 30대는 이제 철저한 계획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예, 40대는 자존심은 버려야 된다. 자존심보다는 실익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는 자존심에 의해서 해도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자존심을 앞세워다 보면은 나한테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워낙에 강한 기운을, 내년에는 좀 강한 기운이 흘러요. 강하지만 이 강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강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싶은데, 내년에 좀 전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50대 분들은 그래도 50대는 이제 주머니를 꼬매시게 될 거예요. 들어간 거는 절대 나오지 마. 꼬매. 누구를 믿지도 않고 어떤 투자도 안 되고 있는 거 열심히 차곡차곡 잘 보관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 이제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꾸 투자하고 움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일 벌리래요. 벌리고 싶어 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년에 오는 그 들어오는 그 운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 70대 분은 용두삼이격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좀 크게 들어왔다가 뒤에 사업도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나 아니면은 가게 생업에 어떤 일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한데 어느 순간 뒤에 보면은 오이 내가 뭘 했지? 이게 허탈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신적인 거, 그런 심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다 잡는 시기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돌다리도 뒤집어서 건너야 될 해가 되는 내년에. 용띠분들은 이제 2021년에는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심보다는 자기가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무 앞을 보지 말아요. 앞을 보면은 배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들면 어떡해. 근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뒤를 봐서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그냥 꿋꿋하게 잘 버티자. 그런 마음 가지면 그 다음에는 역전 되거든. 미리 약간의 스코. 참으세요, 내년에. 감사합니다.